2010년 11월 강제적 청소년 셧다운제 시행. 2013년 4월 게임 중독법 발의. 사회 전반으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한 가운데 게임의 순기능을 보여주는 좋은 게임들의 축제가 열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게임쇼는 올해 7회째로 열리고 있는 쇼인데요. 교육용 게임이라든지 혹은 뭐 의료용 게임, 또 건강 헬스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게임적인 요소가 가미된 게임들이 가능합니다. 그런 좋은 게임들을 선보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게임쇼를 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385개의 업체가 동참한 굿게임쇼에는 무려 6만여 명의 유저가 모였는데요. 여기서 선보인 다양한 기능성 게임 중에서도 건강과 재미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헬스케어 게임들은 유저들 사이에서도 특히 인기 만점! 자전거 레이싱의 경우 페달을 돌리는 속도가 게임 속 카트의 속도에 영향을 줘 보다 생생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게임의 순기능을 활용한 작품들을 모두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8절 중학교 2학년 5반 정맨입니다. 초등학생 개발자들로 구성된 팀 이맥은 교육의 기능이 더해진 게임을 직접 개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들이 안전사고를 많이 당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안전을 위한 그림 표지판을 쉽게 쉽고 재미있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게임을 만들었어요. 스테이지는 총 15개로 이루어져 있고 알맞게 짝을 지으면 도장이 나오면서 사라지고 짝이 다른 것을 고르면 사라지지 않아요. 특히 이들의 도전은 기능성 게임의 의미를 넘어 소통을 통해 이룬 것이라 더 큰 가치를 지녔습니다. 굿게임쇼 코리아 2015 첫 번째 키워드, 세상과 소통하라! 사실 게임을 즐기기에도 바쁜 아이들이 개발에까지 도전할 수 있었던 데는 아이들의 게임 사랑을 이해해준 부모들의 역할이 컸는데요. 그냥 집에서 게임을 즐기잖아요, 초등학생 애들은. 근데 이제 너네 게임만 즐기지 말고 게임을 만들어보자 해서 아빠가 제안을 했고. 게임 개발자라는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간 아이들. 그 포부 또한 남달랐습니다. 게임을 재밌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게임하면 생각나는 팀을 팀 이맥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들 외에도 취업난이 심각한 현 시대에 게임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게임업계에 도전장을 내민 대학생들도 있었는데요. NC소프트나 넥슨이나 블리자드에 취업을 많이 하셨는데 블리자드 내에서 배경에 대한 공모전을 했었는데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그런 나무 디자인의 배경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최우수상을 타서 거기서 정직원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 선배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질 수 없다, 이렇게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지금도 재미난 게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게임, 아케이드 장르의 타워클라이머는 고전 콘솔 게임인 아이스클라이머를 재해석한 것으로 한 대형 게임사의 고전 게임 리메이크 공모전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레트로풍 퍼즐 게임인 맥스 더 널드는 모바일 양대 플랫폼에서 정식 출시를 앞두는 등 이미 갈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게임으로 소통하고 꿈을 그려나가는 모습에서 게임 산업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굿게임쇼 코리아 2015 그 두 번째 키워드, 게임의 미래를 제시하라! 이번에는 기능성 게임에다가 더해서 미래의 트렌드도 좀 같이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오시면은 미래에 어떤 게임들이 주로가 될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지사의 시연으로 오프닝부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게임의 진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가상 시뮬레이션 게임. 미래의 게임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가상현실 게임들이 소개돼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물했는데요. 그중 최초 실사 영상으로 제작된 가상 재난체험 게임 슈퍼바이저는 특수한 고글을 착용하면 눈앞에 가상의 재난 현장이 발생하여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게임입니다. 가상현실 게임의 핵심은 특수하게 제작된 VR 고글인데요. 이를 착용하면 굴절된 이미지를 통해 거리감과 입체감을 느끼게 되어 실감나는 가상현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신기했어요. 네, 막 아 진짜 내가 여기 있는 건가 하고 손 한번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되게 좀 현실감 있는 게임이라서 그 게임 쪽에 더 발전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가상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되게 새롭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신선하기도 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게임의 좋은 가치와 그 미래는 물론 게임으로 소통하는 방법까지 제시한 굿게임쇼.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굿게임쇼를 통해 게임의 긍정 파워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But then there's so many applications beyond gaming. If you think of training and simulation, education, healthcare, fitness, play, work, meet, learn, and live. It's an exciting future. 어둠 속에서 더욱 밝은 빛을 보여준 굿게임쇼 코리아 2015. 좋은 게임을 사랑하는 모두가 주인공이었던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올해로 7년째를 맞은 굿게임쇼 코리아의